안녕하십니까. 베럴 프로퍼티 리어스킹 대표 마이크윈입니다. 자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조금 같이 이어가지고 한번 이빅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, 뭐 개괄적으로 날짜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, 이걸 한번 말씀,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 업을 하면서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다 보니까 이빅션을 몇번 진행을 해봤는데, 자, 가장 첫 번째, 옛날에 이제 리노드에 사시는 분을 하나 해봤었는데, 예, 불행히도 그분은 이제 한국 이민자였어요. 이제 주인께서 집에 대해서 모기지 페이먼을 안 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이제 해가지고, 그게 뭐 옛날 일인데. 이제 그 영감님이세요. 이 영감님이 이미 자기는 이제 리타이어먼트 홈에 들어가 있고, 이제 자기 거기서 이제 페이먼이 좀 나와서 한 다만 50불, 100불에 나와야지 그거 가지고 자기가 좀뭘 해먹는데, 용돈이나 껌이나 해먹는데 돈을 안 내는 거예요, 이 양반에, 이 젊은 놈이. 그 사람 그때 나이가 한 쉰도 아마 한 40대 중반 됐나? 그 정도 젊은 사람이었는데,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, 이제. 그래서 나보고 좀그 집을 팔아야 되고, 그리고 될수 있으면 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. 좀 도와주쇼. 그러더라고요. 이해하겠습니다. 그래서 만났어요, 그 사람은 제가. 얘기를 통화를 했는데, 멀쩡해 보이더라고요. 집도 괜찮았고, 동네가. 참, 그 동네 진짜 벌써 한 지금, 그때는 40몇만 불인데, 지금은 거의 한 70만 불 넘죠. 자. 그 사람한테 제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. 지금 왜 페이먼 안 내시냐. 그 사람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, 집주인이 모기지 페이먼을 안 내고 있으니 나도 안 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, 이 말이 굉장히,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 그랬더니, 아, 자기가 유명한 복덕방한테 들었대. 그래서 그 복덕하는 그 미친놈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름을 대더라고. 근데 유명한 사람이에요.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. 아주 큰 이제 젊은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라.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진짜 그렇게 얘기했냐? 그러니까 그렇대. 알았어요. 그 사람 어떤 관계쇼? 그러니까 친한 친구야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친한 친구예요. 그랬더니 그렇대. 그래서 오케이. 내가 그럼 전화했어요. 그 양반한테. 이러이러한 사람이 당신 친구라고 하는데, 아니, 모기지 페이먼 안 낸다고? 지 테넌트도 지 페이먼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말 진짜 하셨냐? 했더니, 아, 그런 말 어떻게 했냐고. 근데 자네 전혀 모르는데, 근데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잘 알더라고요. 아, 그 사람 내 친구도 아니대. 모르는 사람이래. 잘 모르는 사람이래. 알겠다고. 예.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 대여해 보니까 뭐 충고를 준건 맞아요. 근데 충고를 준건 맞는데 그 상대가 저인 이제 뭐 약간 좀 멍청한 놈인지 알았겠죠.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. 이거 안 하시면은 이제 퇴거시켜야 됩니다. 그러면 레코드 올라가신다고. 근데 블라블라 했더니 그냥 뭐 알아서 하시대. 자,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.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이제 랜로드 입장에서는 이제 그 퇴거를 시키는 게 되게 간단한 게요. 자, 이 퇴거 전문 회사가 따로 있어요. 이빅션 컴퍼니가. 뭐 저도 제가 사용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있고. 근데 그 어느 회사 좋다고는 아무도 말을 못 해요. 제가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도 소개를 시켜줬는데 아주 거지 같은 놈들이랑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. 나쁜 놈들이라고. 뭐 저는 되게 편했거든요. 자, 어떻게 하냐면은 전화를 해요. 그래서 서류 필요했던 거 달라고 그래서 서류 수렵해서 보내주고 나면은 걔네들이 다 해요. 뭐 통보하고 이거 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? 재판까지 갑니다. 이빅션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. 재판을 해서 재판에 끝나면은 거기에 명령서가 나와요. 퇴거 명령서가. 그러면 누가 가느냐? 쉐리프가 이거를 들고 한 손에는 퇴거 명령, 한 손에는 샷건을 들고 가요. 샷건을 들고 가가지고 가서 문 열어봐요. 안 열려서 그러면은 열리잖아요. 그럼 들어가서 너 나가. 안 나가? 그럼 딱 수갑쳐서 데려가요. 그렇기 때문에 재판까지 무조건 가는 거예요, 그냥. 그러면 그냥 간단히 끝나요. 돈은 얼마 드느냐? 지금도 한 2,000불 정도면은 끝나요. 시간은 얼마 드느냐? 한 2개월 정도. 그 2개월이라는 게 내가 처음에 신고해서 얘가 나갈 때까지가 2개월이에요. 근데 지금은 조금 틀리죠. 지금은 이제 그이 사람들이 이제 막그 재판을 못 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제2인슐리 덕분에 10월 15일이라는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렌트를 안 받아, 안 돼도 괜찮고 협박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레이프트 못하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해요. 하지만 그게 이빅션이에요. 그냥 내가 사인해서 쉐리프가 샷건 들고 갈 때까지 2개월 통상적으로 그리고 가격은 2,000불.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요.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저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저는 그날 가가 이빅션 하는데 거기 그 연락이 와요. 저한테 몇월 며칠 날몇 시에 간다. 그러면 저도 차 대고 저 뒤에 가서 앉아 있는 거쭉 앉아 있으면은 슈레프 애들이 샷건 들고 가요.
하나는 샷건 들고 하나는 권총 차고. 그러니까 권총 차내는 앞에 가고 샷건 든 사람은 뒤에 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. 두 팀이 가거든요. 두 명이 가요 이렇게. 보고 있으면은 똑똑 타서 문이 안 열리잖아요. 그럼 저를 불러요. 오래. 보면은 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대. 그래서 없는 것 같네.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무서워가지고 야, 그 총 들고 나면 어떡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. 아, 거의 다 자기들 경험에서는 자기들이 갔을 때까지 있는 사람은 없대요. 다 나간대요. 없는 것 같대. 없는 것 같대. 자기 돌아봤대 이미. 알았어. 그래서 열쇠 있니? 응, 어디? 열어. 그러더라고. 알았어. 열어주니까 지들이 들어가다. 야, 싹 돌아보고. 야, 아무도 없어. 네가 알아서 해. 오케이, 땡큐. 뭐,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. 처음에 되게 좀 약간 솔직히 걱정은 됐었군, 저도요.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경험하면 생겼어요.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참 이게 한인 사회가 참 그런 게 어떤 손님이 있는데 자기 친한 사람을,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친한 사람도 친한 게 아니라 그냥 이름 속지 않은 정도 같은 가게에서 일하던 아줌마들인 거라. 그래서 일을 줬는데 어느 날 렌트가 안 들어온대요. 그래서 그 가게를 또, 그 집을 또 팔아야 돼도 뭐 안 되니까 쇼세를 해버려야 되고 하니까 연락해서 똑같은 이제 한 거에 돈도 받았으면 좋겠고 좀 쫓아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았다고. 그래서 갔어요. 근데 그 사람이 전화가 오더라고 저한테. 그래서 만나서 얘기 좀 하재. 그래서 예, 그러시면 어떻게 뭐 밀린 렌트를 주시든지 뭐 나가시든지 하실 것 같더니 아, 만나서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. 갔어요. 갔더니 이제 자기 인생을 말씀하시더라고. 근데 그분이 미국 35년을 사셨대요. 그래서 35년을 살아서 자기는 법에 이제 정통하고 미국 생활에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거다. 뭐 이게 주구장창 20분을 이제 또 늘어놓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러신데 저는 그 얘기 들어온 게 아니라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고 랜로드한테 제가 의뢰를 받았고 또 셀러고 이걸 팔아야 되니까 렌트를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나가실 건지 안 나가실 건지 그거를 그냥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렌트를 주실 건지 그랬더니 저는 못 줍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나가실 거예요? 그러니까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. 나는 미국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. 제가 기가 차서 진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. 저도 너무 기가 차가지고 아,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? 그랬더니 내가 미국 또 35년 나오는 거야. 35년을 살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돈을 안 내도 됩니다. 주인이 렌트를 몰기지 않는데 나는 돈을 왜 냅니까? 그래서 아까 그 리누의 그 미친놈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잘못하신 겁니다, 이게. 근데 그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잘못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인이 몰기지를 내건 안 내건 상관이 없이 테넌트는 리스 계약을 맺었으면 그 돈을 내야 돼요. 그걸 안 내면은 랜로드는 그거를 제재를 할 수가 있고, 물론 랜로드와 서로 협의를 해서 나도 좀 형편 어려우니까 좀 조금 내겠어요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무작정 안 내는 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그러면은 제가 그럼 알아서 이제 쫓아내야겠네요. 했더니 알아서 쫓아내십시오. 내 배를 한번 째보세요. 그러더라고요. 이게. 배를 똥 내밀면서 기한도 안 차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랬죠. 지금 저보고 배 째라는 거예요. 지금요. 했더니 아, 배를 째 수 있으면 째보세요. 그러는 거예요. 지금도 기억나요. 그 말이. 저도 너무 화가 나죠. 한마디 했죠. 그래서 알겠습니다. 배를 째달라고 하시니 제가 그 배 째드리겠습니다. 제가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네요. 지금 돈을 내실 의향도 없으시고 나가실 의향도 없으시고 저보고 배를 째달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런 소원을 드리겠습니다. 저도 너무 많이 화가 났죠. 그래서 알겠습니다. 그럼 저는 더 이상 말할 거 없고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셰리프와 만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왔고, 그 저번 경우와 똑같이 해서 그냥 사인하고 이제 그리고 딱 2,000불은 안 했어요. 왜냐하면 딱 보니까 상황이 도망갈 사람 같아. 그래가지고 통보하고 했는데 재판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도망가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나서 청소하고 내놨죠.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빅션을 할 때에는 여러분, 자, 랜로드, 자, 여러분이 테넌트라면 좀 틀리세요. 자, 테넌트는 여러분, 지금 남의 집 새로 살면은 렌트를 내셔야 돼요. 그리고 렌트를 내기 싫을 때는 랜로드와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. 무조건 안 내면, 무조건 안 내잖아요. 무조건 안 내면은, 자, 랜로드로 갑니다. 그럼 랜로드 입장에서는 일단 테넌트가 돈을 안 내요. 그러면 이비셔널 컴퍼니를 찾아가요. 그럼 거기서 얘기를 물어봐요. 질문 여러 가지 다 물어봐. 그래서 물어봐서 사인을 할 정도면은 이 이빅션 컴퍼니가 그거를 반드시 100% 쫓아낼 수 있는 가능성에서만 사인을 합니다. 거기가 다. 그렇기 때문에
안 될 가능성이 없어요. 간단합니다, 되게. 그렇기 때문에 랜드로드 입장에서 근데 뭐 이게 이게 어렵다 힘들다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걸 해본 결과 해보니까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려면 힘드세요. 그리고 상대방 테넌트도 진짜 뭐 너는 짓냐 나는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.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힘드세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도 안 통하세요. 그리고 잘 씨알이 안 먹히는 거 한마디로.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돈이 좀 들더라도 그래도 싸. 그 변호사를 하는 게 2,000불밖에 안 되니까요. 사가지고 진행시키면 일사천리로 아무리 길어봤자 2개월이면 끝납니다. 그게 이빅션, 이게 간단한 거예요. 뭐 해가지고 뭐 노래픽션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내고 재판 날짜 보내고 재판 가고 그 다음에 쉐리프 컨택하고 이거를 직접 하시려면 그건 너무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이빅션 하시는 거는 이빅션 컴퓨터 찾아가지고 전화통하고 상황 설명하고 상담 받은 다음에 사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돈 페이하면은 간단하게 끝납니다. 걱정하실 거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이빅션을 하시는 그 판단은 초반에 돈을 첫 번째 안 낼 때 그때 하셔야 됩니다. 이 사람이 좋은 말로,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저는 돈을 딱 안 내면 판단을 해요. 이 사람이 돈을 낼 사람인지 안 낼 사람인지. 돈을 낼 건데 좀 형편없다. 계속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좀 느리더라도 이렇게 합니다. 근데 판단하기에 얘는 아니다. 그러면 빨리빨리 이제 신약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야지. 왜냐하면 대개 렌트가 한 달에 1,500 작아도, 그리고 저는 지금 제일 싼 게 1,700불인데 뭐 비싼 건 2,700불까지 2,000불 돈이에요. 그거 두 달에 벌써 3,000불이 넘어갑니다. 차라리 2,000불 주고 빨리 끝내는 게 그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자, 이빅션에 대한 거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테넌트 입장이시라면은 돈을 안 낼 상황이 되면, 못 낼 상황이 되면은 랜드로드와 잘 협의를 하시고요. 그리고 랜드로드 입장이시라면은 만약에 좀 이상한 사람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이빅션 전문 회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시간과 돈을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. 이 방송은 kbswa.com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. 매일 3시, 9시. 그리고 좀 이제 바쁘신 분들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KBS와 TV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